그런데 이게 부정이냐 아니냐에서 그럼 얘들은 부정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나머지는 부정이 아니냐 하면은 좋을 텐데 바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교집합. 교집합. 쉽게 해서 모양이 똑같은데 어떨 때는 부정으로 쓰이고 어떨 때는 부정이 아닌 걸로 쓰이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모양이 똑같은데 어떨 때는 부정, 어떨 때는 부정이 아닌 걸로 쓰인다. 아,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혼동되지 않는 거라고. 뭐 그런 게 뭐가 있냐? 바로 다섯 가지예요. 에, 인, 디스, 그 다음에 데, 그 다음에 앱. 앱은 거의 말 쓰진 않지만, 그래서 이게 에, 인, 디스, 데, 앱. 요 다섯 가지는 부정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얘들은 무조건 부정이야. Miss Unmet Control은 언제나 부정. 일단은 에, 인, 디스, 데는 부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왔다 갔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누구처럼? 애인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애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에, 인, 디스, 데, 앱. 뭐 그렇게 기억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나머지들은 일단은 부정이 아닌 걸로 판단한다. 그렇게 가면 돼. 그래서 일단 좀 아까 복잡해졌죠. 어려워졌죠. 근데 이걸 건너뛰어야 돼 우리가. 미스 엄멜 안티 컨트라 부정 에인 디스 데앱 부정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요 얘기가 바로 그 13쪽 그 3번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 자 그럼 다시 지우고 한번 우리가 이걸 지우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아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자, 여러분, 부정으로 쓰이는 거 뭐였어요? 맨 처음에 미스, 그다음 엄마니까 unmel, 안티, 엔타이, 그다음에 컨트라. 그치? 컨트라. 이렇게. 그다음에 둘다 쓰인다. 왔다 갔다 하면 둘다 쓰인다. 애인처럼 뭐였지? 에, 인, 바로 디스, 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 이렇게. 그 사람들이 미스 언멜 안티 컨트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애인 디스 데 앱.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좀 어렵지, 오늘 하는 부분들이. 첫 시간인, 둘째 시간인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근데 이걸 정리하고 가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때 전혀 혼동이 되지 않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관건이 남아있어. 마지막 관건. 마지막 관건이 뭐냐면은, 얘들은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바로 얘들. 애인 디스 데 앱. 어떨 때 부정이고, 어떨 때 부정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어떨 때 부정이고, 어떨 때 부정이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일단은 에인 디스 데 앱 다음에 의미가 있는 단어가 나오면은, 있는 단어가 나온다면은 이때는 일단은 부정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의미를 부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좀 단어가 어려워. 아, 자, 이 부분. 여러분, symmetry. symmetry. 앞에, symmetry 여러분, 대칭이야, 대칭. 대칭. 대칭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알파벳 A인데, 요 알파벳 A 있죠? 요걸 제가 반 자른다고. 이게 반 자르면은 좌우가 대칭이죠? 요 대칭을 영어로 symmetry라 불러요. symmetry인데, 여기다가 제가 이걸 붙인다고.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될것 같아? 이거를 부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symmetry 하게 되면은 비대칭이 되는 거예요. 비대칭. 알겠어요, 여러분? 넘겨보세요. 14쪽. 우리 지금 14쪽 공부를 들어간 거라고. 요 부분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어줘야 돼. 그래서, 의미가 있는 단어,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단어, 스미츄리는 대칭인데, 여기다가 얘들이 붙으면은 일단은 부정적으로 쓰였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돼요. 하나 더 해보죠, 여러분. 그래서 의미가 있는 단어에 붙으면 일단은 부정이다. symmetry, asymmetry. 그렇게 공부했고, 이번에는, 여러분, sign 알지? sign, sign. 그치? sign. sign은 이게 표시 상징이잖아.
그래서 형용사로 쓰게 되면은 significant 하게 되면은 이것은 중요하네요. 왜냐면은 의미와 상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significant은 중요한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in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단어잖아. 중요한이라고. 여기다 in을 붙이게 되면은 insignificant은 사소한이 된다고. 사소한. 그래서 중요하나에 in을 붙이면은 insignificant. 사소한, 중요치 않은.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요번에는 이 단어. 순서, 질서. 일단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순서, 질서. 앞에 이거 붙여볼까? dis. disorder. 뭡니까? 무질서. 그래서 질서, 의미가 있는 단어잖아. 질서 앞에 예를 붙이게 되면은 무질서. 이렇게 계속 부정으로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 더 해보죠. 계속해서 책에 있는 거. form. 이거 넣어볼까? 모양. 그 모양 앞에 만약에 d를 붙였다고. deform. 모양 앞에 d를 붙이면 어떤 뜻이 될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그 악어 모형인데, 이게 원래 모습이죠? 원래 모습인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어떤 모습이 된 건가? 이게 바로 deform이에요, deform. 모양을 훼손하다. 알겠어요? deform 되어진 상태가 이게 이제 deform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번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에다가 D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face죠. face에다가 D를 붙여가지고, 여러분,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이 단어에서, 이때의 D는 부정으로 쓰인 걸까? 부정이 아닐까? 당연히 의미가 있는 얼굴에 붙인 거니까 부정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deface는 바로 face, 표면을 훼손하다라는 뜻으로 쓰게 됩니다. 제가 deface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고 계신 건 여러분들이 그 예술의 전당 앞에 놓여있는 그 조항물인데, 조항물에서 사람들이 낙서를 해놨죠. 저렇게 낙서하고 흉하게 만든 것이 바로 deface예요. 표면을 훼손하다. 이게 절대 안 되죠, 사실. 근데 deface는 face 얼굴 앞에 d 붙여가지고 바로 표면을 훼손하다. 저게 바로 deface의 모습이죠. 아까 제가 여러분 우리 그 악어의 모습은 용 이렇게 되는 것은 deform이 된 거지. 이건 deform이고 저것은 deface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의미가 있는 단어에 얘들이 붙으니까 바로 의미가 있는 부분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 deform도 그랬잖아, 그렇지? form을 부정시켰고 face가 얼굴인데 얼굴을 부정해서 모양을 훼손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app. 여러분, 이 단어, 뒤도 지워야 되지? 지우고. 정상이란 단어, normal이란 단어. 다 알고 있는 단어죠, 여러분. 정상의.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단어야. 여기에다가 이걸 붙인다고, app. 그럼 어떻게 될까? abnormal. 부정해야 되겠지? 비정상적인. 그래서 normal은 정상, abnormal, 비정상적인. 이런 식으로 바로 ain, this, that, 들은 의미가 있는 단어 앞에 붙으면은 일단은 부정으로 판단한다. 근데 100%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뒤 문장을 보고 확인해 줘야 돼.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우선 대강 그렇다 그런 얘기지. 100%는 아니고. 그럼 이번에는 의미를 갖지 못한 단어에 붙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나오죠. 14쪽 밑에 박스. 여러분 이 단어 알고 있는 단어입니까? 밴던이라는 단어. 모르는 단어지. 그럼 이때 모르는 단어에 의미가 없는 단어죠. 붙이면 이때 어는 부정이 아닌 거야. 그냥 abandon을 만드는 거야. abandon 버리다. 뭐 그다음 두 번째 undate 이런 단어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단어야. 잘 모르는 단어라고. 앞에 in을 붙이면은 바로 inundate. 그래서 inundate는 그냥 물에 잠기게 하다. 그렇게 그냥 한 단어로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 단어 여러분 알고 있어요? trouble라는 단어? 잘 모르지. 그치? 근데 여기다 디스를 붙이게 되니까 그냥 디스터브라는 하나의 단어가 그냥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정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단어로. 디스터브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방해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그문 고리에 거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디스터브라는 do not disturb. 이렇게 한 단어로 쓰니까 디스터브 방해하다. 이렇게 터브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디스 붙여가지고 디스터브는 바로 그냥 이제 이렇게 방해하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책을 공부하다 보면은 얘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은 이 자체를 가지고는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얘들이 붙여도 바로 부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여러분 그 다음에 deliberate 이라는 단어 이렇게 했으면 어때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어원적으로는 저울 자리, 천칭 자리, 리브라에서 오게 되지만 이 전체는 어때? 이 전체는 여러분 뜻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뒤붙여가지고 그냥 deliberate. 그래서 그냥 물론 어원은 리브라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D를 붙여봐야만 완전한 단어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정이냐 아니냐 해서 아닌 경우에는 의미가 거의 없는 단어들에 붙으면은 부정으로 쓰이지 않고 그냥 한 단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뭐 이 단어 넣어볼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object. 이거 모르는 단어잖아. 의미가 없죠, 얘 혼자서는. 근데 이걸 붙이면은 그냥 한 단어가 나오면서 abject, 비참한, 비천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하나를 묶어줘야 돼요. abandon, inundate, disturb, deliberate, abject 이렇게 한 단어로 묶어준다는 얘기예요. 왜? 부정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뜻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좀 어렵죠, 여러분? 오늘 둘째 시간인데 아까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부정으로 쓰이는 접두사 일단은 miss, unmail, anti, contract 둘 다 쓰이는 게 이제 우리가 에, 인, 디스, 뭐였어? 대,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지? 앱. 그렇지. 앱 노멀의 앱. 요렇게. 그래서 얘들은 왔다 갔다. 부정으로 쓰이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애인 디스 대 앱. 알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지. 여기에다가 여러분, 바이아릭. 요거를 넣어봤다고. 바이아릭. 여러분들이 이제 이 토플 지문에 토플을 출제한다는데, IBT에. 이 뜻을 판단해야지. A, biotic. 그럼 이때 A가, biotic을 부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근데 여러분, A를 가리면은, 이 biotic,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의미가.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생물의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생물의 그게 biotic인데. 앞에 A를 붙여가지고, 바로 이것을 부정하는 비생물의, 비생물적인, 그게 abiotic이죠. 그래서 abiotic은 생물의 생명의. 앞에 A 붙여가지고 abiotic은 비생물적인. 다시 말해서 이제 생명이 없는 거, 무슨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물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abiotic이 되는 거예요. 흙, 이런 것들이 abiotic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정으로 쓰이는 미스 뭐였지? 미스 엄마 on, mel 그리고 anti 그렇지? anti 그리고 관도라 contra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in, dis, de, ep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아 있습니까? 부정이 아닌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하나씩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 오늘도 2강째고 그리고 앞에 한 것도 좀 어려웠잖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접두사는 부정이냐 아니냐라고 쓰인다는 거. 두 번째, 어근은 단어의 의미, 뜻을 말해준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전미사는 품사를 알게 해준다. 그치? 그 다음에 접두사는 부정이냐 아니냐 해서 둘 다 쓰이는 둘 다 쓰이는, 그리고 부정으로 쓰이는,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자, 여러분, 넘겨보시죠. 16쪽을 넘겨봅니다. 16, 17, 18, 19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접두사뿐만 아니라, 접두사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뜻을 가지는지 제가 한꺼번에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챕터 1에서 표제어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표제어로 나온 단어들을 접두사로 분류시켜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16, 17, 18, 19의 그림으로 한눈에 보는 접두사 편입니다. 그럼 제가 이걸 여러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뭐냐? 바로 부정이냐 아니냐를 다 포함해가지고 과연 접두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뜻이냐?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 이쪽이 앞쪽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간다고.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게 프로. 이게 바로 앞으로라고 하는 프로의 접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가다가 여러분,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멀어지는 저쪽, 멀어지는 저쪽이 바로 안티라고 하는 거예요. 안티 여러분 알죠? 반대편. 그래서 이게 반대편에서 반대 뜻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프로, 안티. 그럼 앞으로 가다가 이런 것도 있잖아. 다시 뒤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리라고 한단 말이지. 리. 알겠어요, 여러분? 또는 이게 다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프로에서 시간이라는 순서의 앞서에 바로 프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프리 이것의 반대의 개념이 바로 포스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이후에 뭐 그런 뜻이죠. 이거 참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앞으로 안티 되돌아가는 리 시간상 앞서의 프리 반대는 포스트 벌써 다섯 개 설명드렸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위에 관한 접두사와 밑에 관한 게 있는 거야. 위에 관한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야. 뭐, 슈퍼, 뭐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관한 것들이 오버. 그 다음에 슈퍼. 이런 거. 또는 업. 그래서 이제 이런 오버와 슈퍼의 모습,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업의 모습은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업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위에 관한 게 오버, 슈퍼, 업인데, 업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준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그 업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제가 작품을 하나 보고 설명을 드리죠. 이 작품의 제목은 오프닝 업이에요. 업. 그러니까 하늘로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프닝 업인데 바로 업은 저 건축물이 보여주는 저러한 완만한 어떤 그런 상승의 모습을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품 이름이 오프닝 업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봤던 것은 저건 그 올림픽 조합공원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의 모습을 살펴봤고 그러면 얘들의 반대 위에 있으니까 아래가 있을 거 아니야. 아래 반대는 뭐가 있느냐. 오버의 상대적인 접사가 바로 under가 있어요. under. 알겠어요. under. 그 다음에 super의 상대적인 접사는 sub. sub이 있단 말이에요. sub. 아래 sub. 그 다음에 up and 반대는 뭘까? down이지. up and down. up and down이니까. 그래서 up and down. down이 있다고. 그 down 대신에 이 d라는 접사도 쓰거든요. 그래서 책에는 D, 다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16조 이런 얘기가 나와있죠. 그 다음에 내가 멀리 이렇게 떨어져 가는 탈락의 앱, 이게 탈락이에요. 탈락의 앱이 존재하고 또는 이게 멀어지는 것이 있으면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 가까이 향해 가는 향하의 앱이 있는 거라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당장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씩 공부할 텐데 내가 요약해가지고 한번 보여주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쪽에 있는 것이 바로 뭐였지? 이게 16쪽에 있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책 17쪽에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그 다음에 안티, 뒤로, 앞서, 포스트, 그 다음에 위에 관한 거, 오버, 슈퍼, 업, 반대말, 밑에 있는 거, 오버에 상대, 언더, 슈퍼, 섭, 업앤 다운, 다운 대신에 뒤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멀어져 나가는 탈락의 앱, 그 다음에 향해 가는 앱. 이것이 바로 그 접두사 접두사를 말할 때 제가 반을 말해드린 거예요. 50%. 그럼 넘겨보세요. 18쪽. 여러분 18쪽을 넘겨보면은 이번에는 좀 더 단순하지 여러분 그 내용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했던 것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위에 가고 밑으로 가고 향해 가고 떨어지고 이걸 공부했잖아. 근데 18, 19에 나오는 것들은 들어가고 나오고 모이고 퍼지고 갈라지고 떨어지고 이런 얘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인 그 다음에 나가는 거는 X. 여러분들 아마 아웃 있잖아요. 그 맞아요. 아웃도 쓴다고. 아웃 이런 모습 들어오고 나가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모습도 있겠죠. 이렇게 한 점으로 모여지는 느낌.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는 함께의 바로 컴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 함께 컴이라 부르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 서로 함께 모여있는 모습, 이렇게 모이는 모습이 컴의 모습이면은, 이런 모습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멀어져가는 거,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바로 디스죠. 이게 분산의 디스라고 부르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아니, 함께 컴, 분산의 디스. 아니,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부 다 사람의 그 모여있는 모습 또는 서로 멀어지는 모습을 기호로 옮긴 거예요.
제가 커리어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때요? 이 모습은 서로 사람이 서로 모여있죠. 사이가 좋아 보이지. 이렇게 모여있는 것은 커리어 모습이야. 그런데 이걸 보다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딱 보세요.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어때? 이 그림은 서로 얼굴을 멀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디스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디스는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그래서 제가 분산의 디스라고 하는 건, 이건 디스의 모습, 그리고 이것은 컨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여있는 모습과 서로 얼굴을 멀리하는, 이렇게 분산의 모습, 이런 것들을 기호로 옮긴 것이 함께의 컨, 함께의 컨, 그리고 분산의 디스, 대조관계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접속사들은 이런 모습들을 기호로 옮긴 거일 뿐이라고. 그것을 제가 기호로 옮긴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고. 알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의 디스에서 이렇게 분리의 디가 나오게 되죠. 얘가 얘예요. 같은 건데, 그냥 분산 또는 분리의 디. 여러분, 이게 분산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떨어져 가는 거잖아.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탈락의 디도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들어오고 나가고 모이고 퍼지고 갈라지고 그다음에 떨어져 나가고. 알겠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세 가지 남았어. 다 했어요. 바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서 B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트랜스라고 부르는 거라고. 트랜스. 여러분들은 이제 A에서 B로 옮겨가는 거 트랜스 하게 되면 어떤 것이 가장 생각날까? 바로 전철 갈아탈 때 내가 4호선에서 2호선 갈아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까? 보면 알수 있어요. 한번 볼까? 전철역에서 트랜스 나오잖아요. 2호선 갈아탈 때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 트랜스퍼 투 라인 넘버 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트랜스퍼 투 옆에 화살표가 나오죠. 저렇게 바로 옮겨가는 모습이 트랜스의 모습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A에서 B로 옮겨가는 트랜스. 그 다음에 A하고 B가 그냥 그대로 요 사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요 사이가 있죠. 사이. 사이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게 인터. 인터는 그냥 사이로 가는데 사이고. 그 다음에 A하고 B가 여러분 서로 마주보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카운터라고 한다고. 마주 보는 거, 카운터. 또는 컨트라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A하고 B하고 마주 본다는 것의 그림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정재하고 장동건이 여러분 이렇게 마주 보고 있지. 이 관계가 카운터의 모습이에요, 카운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만나다를 영어로 인카운터라고 하기도 하잖아. 이게 카운터의 모습이란 말이야, 카운터. 그런데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이 만약에 서로 이렇게 얼굴이 맞닿아 있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함께의 컨의 모습이고, 컨. 함께의 컨의 모습, 그 다음에 이것은 카운터의 모습. 그래서 컨의 모습, 카운터의 모습. 그렇게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 여러분? 컨의 모습, 카운터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A. A는 이제 막 끝에 있죠. 이것은 이제 부정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A in this day, 기억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마무리인데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인과 엑스 그 다음에 함께의 컨 분산의 디스 그 다음에 분리의 디 또는 분산의 디 탈락의 디그 다음에 전철에서 갈아타는 것처럼 트랜스 사이는 인터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좀 전에 봤던 마주보는 개념의 카운터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느껴볼까? 마주보는 거 우리가 한번 제가 여러분 타조하고 우리가 한번 카운터 해봅시다. 알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카조하고 마주보고 있지? 이게 바로 카운터의 모습이야. 알겠어요? 제가 지금 하품하고 있는데 어디 보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카운터의 모습에서 제가 고개를 딱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카운터는 이렇게 얼굴을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관계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접사에 대한 얘기를 크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좀 어려웠죠 여러분? 근데 내일부터는 생각부터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얘기를 오늘 한꺼번에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시 모른다면 책에서 다 써놨으니까 다시 한번 학습하고, 그리고 그 만화 나오잖아. 만화도 다 한번 읽어보고. 자, 우리 그러면 3강에서 본격적으로 레슨 1, 안티부터 공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